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새로운 음악을 또 하나 추천해 주셔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브이소울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려고 해요. 바로 브이소울이 5월 5일날 업로드된 새로운 곡이 있습니다. 바로 엔젤이라는 곡인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브이소울의 좀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곡이에요. 왜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곡을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하노와 프리키의 이제 카운팅 스타즈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랩비의 출신의 래퍼들이 요즘에 좀 이렇다 할 활동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그 래퍼들이 이제 새로운 음악을 갖고 돌아오면 제가 다 들어보는데 되게 반갑더라고. 그리고 특히 몇몇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기술들을 연마를 해가지고 숙련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위소울 같은 경우는 랩비엣에 출연하기 이전부터도 제가 눈여겨봤었고 진짜 잘하는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뭐 랩과 R&B의 그 경계선을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 마치 뭐 퓨처 같은 아티스트, 더 오래전 아티스트로 비유하자면 뭐 T-Pain 이런 느낌을 좀 연출하는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스펙트럼도 넓겠죠. 이 곡의 가사는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뭐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희망찬 내일을 이제 생각하는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입니다. 곡 분위기도 밝고 좀 저는 이 위소울이 좀 다른 음악에서 들려주지 못한 좀 스케일적인 부분들을 여기에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곡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소울의 엔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amn, 이거 보면 위소울도 되게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거지. 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잖아요. 제가 요즘 진짜 주목하고 좋아하는 미국의 R&B 아티스트 중에 로우웨이브라고 있는데, 베트남의 로우웨이브가 위소울이야. 진짜 비슷한 점들도 많아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약간 지금 이 파트는 예전에 티페인이 막 진짜 머신건 랩처럼 막 쏘아대듯이 노래 부르던 그 느낌과 알켈리가 예전에 처음에 공안했던 싱잉 랩? 약간 뭐 이그니션 리믹스 같은 그런 곡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져 여기서는. 야, 사실 제가 위소울 리액션 비디오를 몇 편을 찍어오면서 느낀 거는 위소울도 되게 실망시키지 않는 트랙들을 잘 만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위소울 자신도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여기는 좀 더 플로우적인 측면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재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곡에서는.
와. 진짜 제가 베트남 힙합 들으면서 가장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진 아티스트는 윗소울이에요. 이렇게 힙합과 R&B를 넘나드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 야! 가성으로, 물론 오로튠이 있겠지만 가성으로 저는 이렇게 싱잉랩 뱉는 거 느낌 있잖아요. 마치 뭐 영떡이 하는 것처럼. 근데 영떡이 하는 느낌은 약간 랩에 가깝지만 윗소울은 R&B다 보니까 R&B를 기반으로 가성으로 뭔가 싱잉랩을 뱉는 이런 느낌 있잖아. 진짜 신선했어. 오, 이거 진짜 눈이 동공이 탁 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야, 미쳤다. 미친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와. 와. 언제나 음악 갖고 올 때 사람 놀래키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와. 이 곡에서 훅이랑 벌스 1, 2의 톤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러면서 플로우의 변화도 굉장히 다채롭게 가져가는데, 이야, 이게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온 거니까 재능이 대단한 거지. 아, 대박이다 진짜. 미쳤어요. 제가 윗소울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들었던 윗소울의 곡 중에 가장 정교한 곡이었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으로 정교하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톤의 변화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죠? 거의 한 세 번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막 가성으로 질렀다, 가성으로 막 싱잉 랩 하듯이 막 부르는 부분도 있었다가 되게 좀 뭔가 물 흐르듯이 여유롭게 이렇게 플로우가 진행되는 훅 같은 것도 되게 신기했고, 티페인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머신건 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미국에서는 속사포처럼 이렇게 굉장히 쏘아대는 듯한 그런 랩들을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제가 미국의 러 웨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바이브가 윗소울과의 약간 좀 비슷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러 웨이브도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분명히 랩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구분하기가, 뭔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게 요즘에 R&B 패턴인 거 굉장히 잘 알아요. 사실 뭐 로웨이뿐만 아니라 뭐 토리 레인즈 같은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근데 베트남에서 윗소울처럼 이렇게 뭔가 래퍼인지 R&B 싱어인지 구분이 약간 안 가면서 래퍼냐 R&B 싱어냐고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이 모호한, 진짜 그 경계를 잘 넘나드는 이런 포지션이 잘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보기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이란 말이죠. 진짜 웬만한 래퍼에 그냥 평범한 랩이 있는, 벌스가 있는 그런 곡 듣는 느낌보다 이 곡에서 윗소울이 다채롭게 보여주는 이런 플로우들이 더 미친 것 같아.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나는 이 곡 들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파이어 뮤직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외국인 제가 들을 정도로서도 좀 소름 돋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